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콕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주목받았을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6가지 키워드고요. 여기서 살펴볼 오늘의 이슈들은요. 비료 그리고 중국과 미국 이 두 가지 키워드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Canadian Pacific Stoppage Threatens New Supply. 글로벌 운송망 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6위 위에 올라와 있는 캐네디언 퍼시픽 철도가 이날 오전부터 운영을 중단했다고 보도했기 때문인데요. 처우 문제를 둘러싼 노사 협상이 공전함에 따라 사측이 직장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캐네디언 퍼시픽이 운영하는 철도망은 2만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캐나다를 횡단하는 철도망과 함께 미국 중부 시카고와 동부 뉴욕까지 연결되는 철도망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의 외신에서는 캐네디언 퍼시픽 운영 중단이 북미 지역의 공급망에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전 세계 비료 공급에 작지 않은 타격이 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주요 탄산칼슘 생산국인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수출이 중단됐죠. 이 때문에 각국의 비료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캐네디언 퍼시픽 노사가 협상을 통해 조속히 철도 운영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캐네디언 퍼시픽이 멈출 경우에는 기존 공급망 위기를 악화시키고 원료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면서 운영 중단만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 중입니다. 글로벌 비료 부족 사태가 초래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대사는 중국의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를 지원하면 대가가 있을 것이라며 러시아를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이날 CNN 방송에 출연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화상 통화를 거론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러시아에 실질적인 군사 지원이나 제재를 피하도록 해주는 재정 지원을 제공키로 할 경우 중국 역시 향후 초래할 결과가 있을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사실상 러시아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중국이 러시아의 군사적 원조를 포함해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음을 국제사회에 지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 대사는 이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또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과 관련해서 러시아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화학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는 거짓 혐의를 가지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나타났다며 이는 러시아의 가짜 깃발 노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화학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는 거짓 주장을 함으로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화학무기 사용을 정당화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대사는 화학무기를 사용하기로 하는 불행한 결정을 한다면 더 많이 느끼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11일이죠. 러시아의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 질문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네, 잠든 사이 나온 따끈한 외신이었고요. 이어서는 글로벌 일정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20일부터 22일까지는 NABA 연회가 열립니다. 연준의 블랙아웃 기간이 끝난 만큼 21일부터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대거 예정됐습니다. 시장이 이번 주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주가 향방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22일에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연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2월 소비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일에는 ECB 비통화 정책 회의가 있고요. 영국과 한국에서는 또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특히 오는 24일에는 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유럽 방문 일정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평화 협상에 진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벨기에 브뤼셀에 방문해 나토 회원국 정상들과 함께 만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25일도 보겠습니다. 3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공개가 됩니다. 이번 주한주 일정 함께 체크해 보셨고요. 참고하시면서 또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